멸종한 종이나 새로운 종의 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공룡, 매머드, 그리고 새로 발견된 곤충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견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낯익은 견종의 멸종은 놀라울 정도로 최근의 일입니다. 경고합니다. 치명적인 귀여움 주의. 1번 브라크 뒤피. 매우 빠르고 튼튼한 프랑스 사냥개로 흰색에 크고 불규칙한 갈색 점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가 지난 세기 중반에 멸종하긴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시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은 특정 품종을 혼합하여 브라크 뒤피를 만드는 선발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번 하리 인디언 독. 이 개는 캐나다의 원주민 하리 부족의 이름을 땄습니다. 매우 착하고 인간에게 충성스러운 견종이었죠. 두꺼운 털은 이 개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원주민들이 사냥하는 것을 돕고 야생 코요테로부터 인간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바이킹이 이 개들을 데려왔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품종이 코요테와 아이슬란드 개의 교배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이 개들은 짖지 않고 먹이를 조용히 추적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3번 몰로수스. 이 개는 고대 그리스 품종입니다. 현대 마스티프의 조상으로 여겨지죠. 이 개는 몸집이 컸어요. 마치 작은 북극곰처럼 보였죠. 집과 가축을 지키는 경비견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강도도 이 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우 헌신적인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4번 알파인 마스티프. 이들은 현대의 세인트 버나드와 마스티프의 조상입니다. 이 견종은 영국에서 가장 큰 개들이었어요. 일부는 어깨 높이가 거의 1m에 이르렀고 몸무게는 160kg까지 나갔습니다. 5번 잉글리시 워터 스패니얼. 이 귀여운 종의 개는 지난 세기 중반이 되기 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속에서 다이빙하는 능력 때문에 물새 사냥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육자들이 이 특별한 개로부터 영감을 얻어 아이리시 스패니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6번 테셈. 테셈은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한 건 고대 이집트의 프레스코 화에서였어요. 이 품종은 바센지의 먼 조상입니다. 테셈은 긴 다리, 뾰족한 귀, 그리고 감긴 꼬리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현대의 그레이하운드와 비슷했어요.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운 개였고 훌륭한 사냥꾼이었습니다. 7번 턴스핏독 또는 주방개. 이 귀여운 강아지는 16세기에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고기를 굽는 꼬챙이를 돌리는 엔진 역할을 했는데요. 개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바퀴 안에서 달렸습니다. 바퀴가 돌면서 고기가 익었죠. 이 개는 매우 튼튼했고 작았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주방용 바퀴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라졌어요. 8번 불 앤드 테리어. 이 품종은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민첩하고 고집 세고 매우 강했으며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개는 올드 잉글리시 불독과 다양한 테리어들의 사이의 교배종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은 개의 외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귀엽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훌륭한 쥐 사냥꾼들이었습니다. 9번 테치치. 치와와의 직계 조상인 귀여운 미니견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처음 언급되었고 마야 원주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품종이었습니다. 항상 주인들과 함께 매장되었는데 사후 세계로 가는 안내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치와와는 달리 이 개는 소리를 내지 않고 고양이처럼 나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0번 살리시 울독 또는 코목스독. 작고 털이 긴 스피츠와 비슷한 개였어요. 이 이름은 현재 워싱턴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인 살리시 해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작은 개들은 연어를 먹고 살았고 다른 개들과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살리시 울독은 두꺼운 털 때문에 매우 귀중한 개로 여겨졌어요. 이 개들의 털로 비싸고 따뜻한 담요가 만들어졌죠. 유럽인들이 평범하고 값싼 담요를 살리시에 들여오면서부터 이 개의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11번 탈탄 베어독. 이 개는 캐나다 탈탄 인디언들이 길렀습니다. 작은 개로 어깨까지의 높이가 35에서 45cm 정도였고 뾰족한 귀와 잘생긴 기다린 주둥이가 마치 여우처럼 생겼었죠. 귀여운 얼굴과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곰을 사냥하는 것을 도왔고 그 무서운 짐승을 용감하게 공격했습니다. 12번 페이즐리 테리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저 재미와 귀여운 모습 때문에 종종 개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요크셔 테리어가 바로 그 좋은 예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페이즐리 테리어를 소개합니다. 요크셔 테리어와 스카이 테리어의 조상인 이 개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개는 주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긴 털은 많은 관리가 필요했죠. 좋아요. 사라진 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최근에 등장한 새 견종들을 소개합니다. 일부는 아주 최근에 등장해서 여러분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1번, 허스키 품종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에 새로운 품종이 등장했어요. 미니 허스키입니다. 추측하셨겠지만 허스키인데 더 작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테리어도 허스키처럼 동생이 있어요. 미니어처 불테리어입니다. 치와와보다 별로 크지 않지만 매우 강한 근육질의 개입니다. 비록 작지만 더 큰 개에게도 겁없이 달려들죠. 2번, 아메리칸 블리는 현재 매우 인기 있는 개입니다. 야수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 애정이 넘치는 친구가 되도록 특별히 길러졌어요. 종종 아메리칸 핏불과 혼동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메리칸 블리는 최근에 등장한 종이고요. 2004년에 와서야 별개 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번, 치누크는 썰매개로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과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20세기 전반에서 처음 번식되었지만 70년대에 거의 멸종할 뻔했고 2010년대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 품종 중 하나예요. 4번, 퍼글은 퍼그와 비글을 섞어서 만든 소형견입니다.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개 중 하나예요. 이 품종을 만들기 위한 실험은 8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90년대가 돼서야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단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여전히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인 품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 2015년 미국에서 닥스훈트와 핏불이 우연히 교배됐어요. 그래서 닥스훈트 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순식간에 인터넷 스타가 됐죠. 천성적으로 두 품종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닥스 불은 다정하고 온화한 개지만 동시에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6번, 치글. 비글과 치와와의 교배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개 중 하나죠. 강아지는 다 귀여워요. 이 개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사랑할 줄밖에 모릅니다. 비글의 사냥 기술은 치글의 내면 어딘가에 남아있겠지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개는 그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과 영혼의 사랑으로 남겨주세요. 7번, 처스키. 여기 이 매력적이고 통통하고 털이 보송보송한 건 누구죠? 허스키와 차우차우 믹스견입니다. 귀엽고 재미있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겁이 없는 훌륭한 경비견이죠. 8번, 불페이. 잉글리시 불독과 중국 샤페이의 교배종입니다. 매우 게으르게 생겼지만 활동적이고 고집이 센 개예요.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9번, 호주 굵은 꼬리 양치기 개. 이 종은 새로운 품종은 아니고요. 현재 존재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개들 중 하나입니다. 이 개는 양치기 개로 영국에서 유래했지만 19세기 초에 호주로 건너왔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다른 양치기 개들과는 달리 이 개는 전혀 짖지 않는다는 건데요. 대신 무리의 한 동물에게 다가가서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발길질에 차이지 않도록 재빨리 피합니다. 군중을 제압하는 요령이 뛰어나네요. 물리는 동물은 기분 나쁘겠지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